자, 그러면 자 이제 하이데거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하이데거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1976년 정도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역사를 함께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나치 시대 때 하이델베르크일 거예요. 아마 하이델베르크 대학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나치에 부역했다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 자체가 나치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논문들도 많고요. 뭐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 인물이죠. 또이 하이데거의 제자 여제자가 한나 아렌트입니다. 그 여제자와의 사랑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아렌트는 나치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미국에서 생활한 독일 출신의 미국 철학자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 개념도 유명하죠. 한나 아렌트와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재밌고. 이 사람의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그 슬로건이라 할까 하는 것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겁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을 왜 현대 철학? 그 시대가 현대에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대 철학의 어떤 대표적인 철학자로 소개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철학에서 정말 법으로 여겼던 것들을 뒤집는, 죽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가치 평가에서 죽음을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걸로 평가하는 이런 철학을 했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은 일종의 죽음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책은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와 시간. 자, 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호, 안주, 소예는 태락하는 존재의 양식의 특성이다. 예, 그 유혹한다든가, 혹은 그이 안주하는 건 그냥 눌러 앉는 거죠. 머무르는 거, 편안하게. 그다음에 소예, 소예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어떤 존재,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거 한번 읽어보죠. 태락하는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간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제대로 돼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또 유혹을 줬거나, 혹은 그냥 안주해서 머물러 있거나, 뭔가를 시도하거나 이러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소에 대해서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음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간다. 자, 또 읽어보죠. 그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다는 현실을 죽음이란
남들에게나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바꿈으로써 스스로 은폐한다. 네. 자, 이 죽음을 도망가는데, 아, 이 죽음? 내가 죽어? 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남들이나 죽지. 남들 죽는 건 보죠. 근데 자기도 죽는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자, 이 핵심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존재는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죠. 살아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실존은 정말 제대로 된 존재인데, 제대로 있는 건데, 생명체계는 제대로 살아가는 것, 살고 있음, 살아있음. 제대로 살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한다. 자, 근데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죽음으로 또 도망하려고 한다. 안 죽으려고.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죽으려면 어디로 도망가요? 병원으로 도망가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으로. 내가 막 죽으려고 그래. 아, 뭐 죽을 병 걸렸어. 그러면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도 도망가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일단 가서 의사한테 가서 나 살려달라. 그래서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도망을 갑니까? 교회나 절로 가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 혹은 뭐 이 스님 붙들고 나 살려달라. 이게 이제 죽음으로도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의 도망가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 또 유명한 이 글귀를 한번 읽어보죠. 함께 해볼까요? 죽음의 불안 속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와 가치를 잃는다. 네. 무의 근원적인 드러남, 곧 모든 게 무가치하다는 것의 드러남이 없이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 예. 자, 이 핵심은 죽음의 불안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두렵죠. 불안하고. 그 불안을 느끼죠. 그 불안을 느끼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걸 실존이죠. 그래서 실존할 수 있다. 우리가 실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죽음과 마주해서, 죽음으로부터 마주하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불안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껴라.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실존할 수 있다. 왜?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죽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면 불안해져. 자,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죽음으로 도망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병원으로 쫓아가겠죠. 쫓아가서 나 살려달라고. 혹은 교회나 절로 쫓아가서 나 살려달라고 하겠죠. 뭐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해달라고 하든. 근데 죽음으로 또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나 교회나 절로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야 이게
망했어. 혹은 망할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아, 이거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의미나 가치를 가질까요? 내일 죽는 사람한테? 혹은 뭐,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아파트 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것도 별 관심 없겠죠. 혹은 학생인 경우에는, 내가, 요번 그 시험을 봤는데, 이게 학점이 A가 나올지, 예, 아니면 F가 나올지, 이것도 의미와 가치는 있겠죠.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요번 그 뭐, 지금 사법 시험은 없어졌습니다만, 사법 시험 같은 경우, 이 합격을 할지 떨어질지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내일 죽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태껏 세상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걸로 다 변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겠죠. 허무주의는 니힐리즘이죠. 니힐이라는 것은 영어로 nothing,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 세상이 없다. 세상이 왜 없어요? 우리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예. 세상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허무주의예요. 의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이 허무주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막 찾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여기서 뭐 자살을 한다든가 기타 뭐 정말 좌절해서 절망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자면 세상에 정말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하고 싶은 것 나한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도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되겠죠.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뭐 어머님을 찾아간다든가 그 뭐 별 중요한 일도 아니죠. 사람들은 뭐 자식이 엄마 찾아가는 거 그 뭐 그렇게 그다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근데 나한테는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엄마를 찾아가서 이 엄마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죠. 나에게는 적어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아, 이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졌으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다 없어졌어. 그러면 뭐 그러니 거기서 이제 절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혹은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채우면 되죠. 그걸 찾아내면 돼. 그래서 비로소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실존이야. 앞서서 제가 실존주의의 그 슬로건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또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이런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돈이 많은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 본질적인 거라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타당해. 그리고 언제나 타당하고 어느 곳에서나 타당해. 하지만
실존주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어느 때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의미나 가치 이런 건 없다. 생명조차도. 예예. 예. 그게 본질이라고. 예예.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것은 없지만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있다. 이게 실존주의. 이게 실존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 그 문학의 대표적인 게 까미 아닙니까? 까미 그 소설 중에 보면 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조리라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 삶의 그 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이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리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성적인 그런 그 이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존주의는 그런 건 없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그 이성적인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 그 이 살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정말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그걸 왜 죽여?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또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를 수 있지만 그 순간만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살인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햇빛이 너무 비쳤다고 사람을 죽여. 이런 일들이 그 실존주의 그 소설에서는 벌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고 사랑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빨에 그 낀 그 고춧가루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황당한 거지. 예. 도대체 이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실존이라는 관점, 실존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보편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 삶이 진행되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이유와 이 어떤 그 질서, 의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지금 80억이죠.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 개의 삶이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본질주의적인 그 본질주의의 그 바탕을 둬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80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의 세계 속에 80억 명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80억 개의 세계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각자가 난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교실에 지금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똑같은 교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 교실에 있는 의미가 똑같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무료해서 심심하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예 아 예 그래도 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혹은 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말이라도 이야기라도 좀 얻으려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 이유로 수많은 각자가 그 의미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맥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있지만 이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노선을 보세요. 신도림을 생각해 보세요. 신도림은, 신도림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도림이 딱 도착했어. 신도림이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1호선을 타고 저기 인천에서부터 쭉 왔다가 신도림에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사람은 저 어디입니까? 1호선이 어디까지냐? 의정부까지 가나? 의정부까지 갈 사람이고, 예. 한 사람은 2호선을 타고 저기 뭐미 어디 저기 그 서울대에서 타고 비행 돌아서 다시 서울대로 갈 사람이, 아니면은 서울대는 좀 그렇고 사당역에서 그렇게 멍청하게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잘못 타갖고 그럴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하면 2호선은 순환되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타서 사당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똑같은 시간과 장소 있지만 두 사람이 신도림에서의 그 있음이라는 그 존재잖아요.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듯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있지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아까 그 1호선 인천에서 온 사람, 의정부로 가는 사람이 의정부에, 그러니까 신도림에 있는 그 의미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의 역사의 한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노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 수십 명이 따르면 수십 개의 노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지금 그 거쳐온 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80억의 사람들은 80억 개의 세상을 사는 거다. 그게 그 80억 개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신도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 어찌 보면 따옴표 치고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 어찌 보면 따옴표 치고 같은 하나의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각자에게는 같은 세상이 아닌 거죠. 80억 개의 다른 의미를 갖는 세상인 거죠. 살아온 그 삶의 그 역사, 경험, 경로,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경로, 이거에 따라서 이 의미가 결정나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만약 세상이 이런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세상의 의미가 의미라면, 그렇다면 80억의 사람들은 80억 개의 의미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실존주의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냐면, 똑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각자의, 나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들과 똑같은 작품을 아무리 멋지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로 합시다. 모나리자를 너무 멋지게 그렸어. 근데 이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죠. 예술작품의 핵심은 독창성이에요. 새로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런 그 독창성. 이런 독창성이 있어야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듯이 여러분 삶도
내가 예술 작품을 대하듯이 혹은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살라는 거죠.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학교 나와서 회사 취직하고 취직 이제 나와서 뭐 좀 있다가 죽고 뭐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건 보편주의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 뭐 다를 게 뭐 있냐 다 똑같아 누구나 똑같고 누구나에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실존주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아 보여도 각자가 다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이 의미가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뭐냐? 실존하는 삶이다. 자, 실존하는 삶이란 뭐냐?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절절하게 사는 삶이다. 그래서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을까? 죽음을 체험해라. 네. 자, 죽음을 미리 체험할 때, 죽음은 체험할 수가 없죠, 사실은. 왜? 죽음이란 것은 삶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죽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거다. 하지만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는 있다.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자, 그건 뭡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일 죽어? 라고 생각하면 그걸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불안으로 경험하는 거죠. 미리 체험할 때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아까 존재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살펴봐야죠. 먼저 존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자,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존재가 뭘까? 네. 존재란 건 있음이잖아요. 도대체 있다는 게 뭘까? 어떤 게 있는 거고 어떤 게 없는 걸까? 여러분 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또 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있는 것도 네. 자, 어떤 것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덜 의미 있고 덜 가치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시대마다 다르고 또 사회마다 다르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중세에서. 중세에서 있는 것들. 알의 의미는 뭘까요? 신이죠, 신.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것, 신이 피조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이 만든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신은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동식물, 뭐 다 자연도 만들었잖아요. 동식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신이 만드는 거라는 그 사실이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즉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면, 그리고 신이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랄까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고, 신이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 이게 인간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 그럼 신은 뭘 만들?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만든 존재. 그러면 나의 존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나는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 내 삶의 의미는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역할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 가는 게, 혹은 성당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삶의 가장 큰 의미가 신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만든 존재에 봉사하는 거예요. 네. 혹은 그 삶도 그 나를 만든 존재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현대에서는 바뀌어요. 현대에서는 이 신의 역할이, 신은 뭐 니체가 죽여버렸죠. 신은 죽었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에요. 현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이 존재의 의미는 뭐냐? 인간이 과학기술로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중세에서는 신이 만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만 현대에서는 인간이 과학기술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귀신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만약 현대 정신에 투철하다면 없죠. 물론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 뭐 성당 다니신 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지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중적이죠. 한편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그 이 현대의 어떤 그 태도, 과학기술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 그 다음에 교회에 갔을 때는 혹은 성당에 갔을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이 중세 때의 기준이죠.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고, 이게 조화를 잘 못 이루면,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많죠. 모태신앙인데 이제 대학에 오고 나서 좀 생각할 여유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서울대 오느라고 막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서울대 오고 나니까 조금 짬이 생겨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조화롭지 못해. 이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으면 이제 뭐 매주 가던 교회를 한 주씩 빼먹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영혼에 안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현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 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 정신의 그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에서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이 과학 기술을 통해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되니까 그죠? 과학 기술로 어떻게 뭐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은 없는 것이라고 되는 거죠. 신도 마찬가지로. 예. 자,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는 보통 인간이 과학기술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자연이에요. 네, 뭐 동식물이라든가 뭐 혹은 이것저것. 네. 근데 이런 그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어디까지 적용되냐면 사람에게 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마치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물과 다르지 않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뭐 사실 이 돌이 있다가 이 돌이 없어지면 다른 돌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뭐 돌 갖고 뭘 뭐 망치처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돌이 없으면 다른 돌로도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요. 사물이라면 그 기능만 하면 되잖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광식이라는 사람이 사라졌어. 혹은 죽었어.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나요? 하나도 안 바뀌어. 예. 하나도 안 바뀌어. 그죠? 그렇게 생각해. 사물처럼 생각한다라면, 대체 가능한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잖아.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 김광식이 아니라도, 예, 이런 그 서양철학사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체하면 뭐 이 세상이 벌어지는 그 저 바뀔 게 하나도 없죠. 성천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예, 큰 문제 없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본질주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의 일이죠. 실존주의 관점에서 보면 80억 개의 세상 중에 하나의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나 하나 빼고 나머지 거의 80억 개의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나한테는 뭡니까? 나의 세상은 하나니까. 그 세상이 사라진 거예요. 김강식이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 김강식이 있음으로써 있는 그 세상이 있잖아. 선생님과의 관계도 김강식이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예. 선생님의 의미가 내 세상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만약 김강식이라는 노선이 있었다면 그 노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도림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신도림을 거쳐가는 이 그 수많은 노선인데 뭐 수백만 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하나의 노선이라고 보면 여기에 김강식이 지나가는 노선이 있는데 김강식 노선이라는 것 이 노선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노선이 신대론뿐만 아니라 온통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인터넷도 있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제가 노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들 혹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걸 뭐 BTS와 관련한 것을 이 전혀 모르는 이 그 친구가 저기 뭐 어디 유럽에서 독일 어디 줌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세상 내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인간이 현대 과학 시대에 사물처럼 그런 사물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어떤 고유한 의미라는 건 의미나 가치는 사라지죠. 자, 이때 인간 이 철학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무주의 시대. 예. 아무런 인간의 어떤 고유한 의미나 가치가 사라졌을 때 이런 허무주의 세상이죠. 이때 철학자가 해야 할 의미는 뭐냐? 그 의미나 가치를 되살리는 그런 일이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그 과제가 바로 이런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실존을 찾기 프로젝트를 벌이겠죠. 자, 그 다음에 현존재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다자인이라는 독일말로.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만든 거예요. 다자인이란 말은. 자. 인간, 이런 사물과 같은, 같이 존재하는, 사물과 같이 우리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삶이다 라고 봤어요. 우리가 원래 제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이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삶의 특징은 뭘까? 하이데거는 굉장히 얄팍하고 산만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한 곳에 어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가 아니라 얄팍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를 있으면 금방 지루해져서 그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또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얄팍하기 때문에 산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비지합니다. 굉장히 바빠. 왜냐하면 어떻게 머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깊이 있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한 곳에 머무면 자꾸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가면 한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절이 옮겨가지도 않고. 근데 이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질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 있으면 뭐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뭘 느낍니까? 지루함을 느끼죠. 그럼 지루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그 지루함이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곳을 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뭡니까? 산만한데 오래 머물지 못하는 성격이죠. 여기 지금 보면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왜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떤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의 절절함을 느끼려면 좀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기에는 금방 실증을 느껴서 지루함을 느껴서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삶의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긴 전제가 있어요. 실존주의 전제는.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하면, 인간이 뭔가 하면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면 이 생명체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것, 이게 가장 생명체로서는 행복한 거다라는 것.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이 행복이다. 그 절절하게 느끼는 것.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그 전통은 니체에서 왔어요. 니체는 생명의 철학 혹은 생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베르송도 마찬가지 이쪽에 속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명체라는 것,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야,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그 정말 제대로 된 이 삶일까?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우리가 살맛 난다 할 때 그 살맛, 그 맛이 느껴지는 우리가 이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이다. 그래서 저 해적 얘기를 했잖아요. 해적의 삶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말 부도덕하고 정말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생함으로 보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어떤 생기, 활기, 삶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 사물처럼 나나 다른 사람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삶의 어떤 절절함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다자인, 현존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독일말로 다라고 하면 영어로는 there예요. 그리고 자인이라고 하면 영어는 be, 비동사예요. 있다라는 거. 다는 저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에 있다는 거. 영어로 하면 there is it. 그게 거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걸 다라는 말과 저기라는 말과 자인, 있다라는 말을 합쳐서 저기 그냥 있는 것. 그래서 다자인이라고 하죠. 마치 사물이 저기 이렇게 던져져 있듯이 인간이 사물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하는 것, 이걸 현존재. 근데 그런 우리 대부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그 현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럼 이 현존재가 뭐 사물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단지 바람에 나뭇잎이 그냥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다니듯이 인간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저기에 관심이 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 산만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만 있는 호기심만 쫓고 살아가는 아까 그랬죠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퇴락하는 존재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그 유혹 유혹만 쫓는 새로운 것만 쫓는 이런 그 이해 방식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게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떤 살맛이 느껴지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그런 우리 인간들이 세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독일말로 in der Welt 자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I am in the world. 세계 속 나는 세계 속에 있다. 라는 생각. 이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 자, 이 세계, 내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죠.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뭐, 세계 더우면, 내가 이 더움을 느끼잖아. 추우면 추움을 느끼잖아. 이게 이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한편으로는 내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망치라는 것. 망치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러니까 이 못을 박을 때 쓸 때 망치가 의미를 갖는 거죠. 망치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망치 보고 돌이라고 합시다. 돌멩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의미로 도구로 쓸 때 망치로 쓰면 망치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걸 뭐 어떤 새를 잡는 그 용도로 쓰면 그런 의미로 지내는 거고 돌을 뭐 베고 잘 수도 있고 베개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세계라는 게 세계의 의미라는 게 본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돌이 대표적인 거죠. 돌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이게 누구에게나 혹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돌은 본질적으로 그 하나의 의미만 고정적으로 갖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본질주의인 거고 실존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돌은 없다는 거예요. 돌은 나에게 갖는 의미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도 이때 갖는 의미가 다르고 저때 갖는 의미가 다르고 이곳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고 저곳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비로소 나의 존재라는 것이 사물과 다른 나만의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세계도 그냥 덩그러니 있는 세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냥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세계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너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세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한번 보죠. 아까 못, 이런 얘기를 했죠. 망치나 이런 도구들.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세상 얘기를 했죠. 80억 개의 세상.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각자에게, 예, 각자만의 80억 개의 세계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이런 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가, 혹은 나의 존재의 의미가, 혹은 내 삶의 의미가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고정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물처럼, 또 거기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처럼, 그게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혹은 너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실존적인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실존적인 체험을 하는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 돼. 그게 뭐냐?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거다. 죽음을. 사람은 사실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드물어. 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까지 안 죽을 거라는, 나도 안 죽고 당신도 안 죽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확률은 낮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 사실 저희 어머님 쓰러질 때도 누가 알았어요? 어머님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는 아버님은 어머님 방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밖에 있었어요. 아니, 집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 안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언제 쓰러지실지. 예, 모를 일이에요. 그 젊었다고 안 쓰러질 확률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젊다고 꼭 믿을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사실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못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진지하게 하는 것, 이게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 이 체험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지냐? 우리가 갑자기 불안해져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죽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떤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죽음을 체험하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성당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떤 경우는 간 속에 막 들어가요. 들어가게 해. 그래서 간을 꽝꽝 박아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꺼내준다는 믿음은 있죠. 하지만 깜깜한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간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 체험을 하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그 의식을, 의식으로 그냥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깨닫질 못하니까, 신부님 죽는 거 당연하죠. 이 정도니까 네가 그래? 그러면 간 속에 한번 들어가 봐. 간에다 눕혀놓고 들어가게 해서 꽝꽝 하고 한참 두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고 일주일 안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실전적 결단이다. 그리고 실전적 체험이다. 이걸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네.
비로소 우리가 실존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예, 궁극적 근원으로서 무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지금껏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부모였고 누구의 배우자였고 뭐 누구의 뭐 자매였고 누구의 뭐였고 누구의 친구였고 하는 것들이 쭉 있었지만 그게 다 소용없어져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걸로 바뀌게 되죠. 이제 오로지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네. 비로소. 그래서 이 실존주의 시작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 시작했어요.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어야 된다. 혼자. 그리고 신은 나 혼자 만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만날 수 있고. 근데 그 신이라는 걸 살짝 빼고 그의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했냐? 혼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 그 지금 서울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학 되면 특히 이제 대학 1학년 때 여름 방학 되면 막 여행 가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좋다 여행을 가라. 근데 다들 친구들이랑 가려고 그래. 그래서 혼자 가라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교수님 혼자 가서 무슨 재미 있어요? 일단 혼자 가라. 그것도 길게 적어도 한 달은 혼자 가라. 부모하고도 가지 말고 친구랑도 가지 말고 혼자 가라. 그리고 왜 하필 대학 1학년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가면 안 돼요. 지금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진로도 생각하고 막 불안하고 바빠요. 내가 혼자서 무슨 여행을 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가라. 혹은 대학 붙었을 때, 대학 가기 전 겨울방학 때 가라. 제 주변에 조카나 뭐 이런 친구들 혹은 제 아들에게도 그러고 뭐 온갖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걔 중에서 그걸 실천하는 친구는 갔다 와서 참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 왜? 오로지 나를 만났으니까. 아 교수님 무슨 소리냐. 20년 동안 나랑 같이 지냈는데 나를 같이 있었는데 뭘 또 만나요? 근데 아니죠. 늘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은 보이질 않죠. 여러분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들어왔는지도 몰라. 늘 옆에 있는데 몇십 년 내가 옆에 있었는데 늘 옆에 있다고 그 의미를 의미와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걸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신을 제대로 만나는 길은 내 혼자 있는 혼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듯이 단독자라는 얘기를 하죠. 혼자 있는 존재를. 근데 그러듯이 관계를 끊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만나는 참된 나를 만나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 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 혼자 있는 거다. 그렇게 오로지 혼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라. 내가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다면 나로부터 모든 그 네트워크 관계들, 그 의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네, 배우자, 뭐 아들, 뭐 할 것, 친구 할 것 없이 모두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된다. 그럼 오로지 나만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로지 이제 나를 보게 되죠. 그 네트워크 누구의 아빠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로서 누구의 연인 누구의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로서 나를 만나게 돼서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여 존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존재자들이 지평으로 드러난다. 자, 이럴 때 비로소 오로지 이제는 나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느냐, 가치 있느냐 하는 그 나의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친구가 좋아한다, 오늘 우리 배우자가 이걸 좋아하는데, 아, 이건 맛있어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머님이 굉장히 그 희생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태껏은 야, 나 안 먹어도 된다,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내가 행복하다 했던 분인데 치매에 걸리니까 이제는 아니 니네들만 먹냐 하면서 난 이걸 좋아한다. 그때 비로소 아, 어머님이 이걸 좋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뭐 이거든 이거 좋지, 이거 맛있어 뭐 뭘 드려도 맛있다 했는데 치매 걸리고 나서는 아, 이건 맛없다 아주 분명해져요. 아, 이건 맛있게 드시고 이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야. 누굴 위해서, 이거 뭐 아들이 사준 건데 뭐 맛있다고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비로소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다. 사실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건 겉으로만 아는 거지 정말 진지하게 내가 죽는다, 내 삶이 내일에 죽을 수 있다, 또 혹은 한 달 뒤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산만하게. 호기심만 좁고 삶의 어떤 정말 이 깊이 있는 의미,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한 사람들은 유한한 시간을 살게 되고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존재는 눈앞에 늘 그대로 존재하는 무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근원인 무로부터 본래적인 존재로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다. 뭐 달리 얘기하면, 예, 우리가 이 시간, 책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존재라고 하면 뭐 아까 그랬잖아요. 있음인데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인 인간에게 있음은 살아 있음이라 그랬죠. 어떻게 살아 있느냐? 혹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떤 시간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무한한 시간을 살아간다면, 즉 시간이 무한히 있다, 뭐 죽지 않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나는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제대로 된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어떤 실존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고, 아니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고 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죽음을 늘 생각하며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유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죽음을 망각하면 시간을 망각하게 되고 시간의 유한성을, 결국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면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삶, 실존이라는 것을 되찾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역설. 죽음을 피하면 죽게 되고 본래적으로 제대로 살 수 없게 되고 미리 죽으면 혹은 죽음을 진지하게 내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된다. 이건 죽음의 역설이라 할 수 있겠죠? 존재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려고 하면, 즉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존재를 포기하려 하면, 즉 미리 죽으려 하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역설은 곧 존재의 역설이다.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거 간, 성당에서 간 들어가는 의식을 이제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 죽음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문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라.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가 삶의 의미가 우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자, 정리해보면 김광석의 아픈 사랑의 철학은 참된 사랑을 하게 되는 실존적 계기가 바로 아픈 사랑이다. 자, 하이데거 죽음의 철학에서 죽음은 혹은 고통스러운 삶 등은 참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는 실존적인 기회가 된다.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영화 하나 더 소개하면, 이게 체리 향기라는 거예요. 체리 향기라는 영화인데, 자, 이게 영화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남자가 어떤 마을에 자동차를 몰고 와요. 근데 몰고 와서 뭐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니면서 길거리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온 거예요, 이 마을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이 뭔가 이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죽을 텐데 그러면 그걸 덮어줄 수 있느냐? 그걸 덮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거절하고 이 사람이 거절하고 뭐 다 거절해. 근데 마지막에 어떤 노인이 승낙을 합니다.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체리나무 위에 올라갔다. 목을 메려고. 근데 마침 아이들이 그 밑을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체리 향기가 나더라. 그 달콤한 체리 향기. 그래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체리를 따서 가지고 와서 그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들려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이제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는. 정말 내가 죽으면 덮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덮어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영화 보면 거기 누워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스텝진들이 막 카메라맨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끝이 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자기를 그 죽음을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살 의미를 찾은 거예요. 아, 삶의 미련을 가져서 아,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의미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아, 이 영화가 상징한 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뭘 줄 수 있느냐 하면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정말 살맛을 못 느끼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늘 삶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삶의 의미나 이 가치를 못 찾는다면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철학 퍼포먼스. 네. 자, 여러분 그 맨 뒤에 있는 거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버킷리스트인데. 네. 자, 예. 뭐 거기 보면 내일 죽는다면, 뭐 한 달 뒤에 죽는다면, 1년 뒤에 죽는다면, 10년 뒤에 죽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뭐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는 너무 짧아요? 내일 죽는다면 난 뭘 할까? 뭐 커피 한 잔을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그 노을 뭐 앞진 데서 하루살이한테 물어봐야 될거같아. 하루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뭘 할까? 그냥 탁 떠오르는 거 쓰시면 됩니다. 네. 너무 깊게 생각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내일 죽는다면 나는 뭘까? 근데 그게 몸이 안 아프지 내가 몸이 안 아프면 전혀 가능하지.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거지. 한 달만 살 수 있다. 한 달 살게 가야죠. 한 달이면 좀 할 게 좀 많죠. 한 달. 1년이면, 10년이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시고, 예. 그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니까. 다 이제 사실, 무엇을 이걸 왜 하느냐 하면 그 대답 그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대답은 굉장히 찾기 쉽죠. 그래서 수천만 개의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개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게 이러저러한 그 핑계, 이유들로 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어때서, 아, 수많은. 내가 뭐 주로 여행일 텐데, 여행을 훌쩍 떠나가 버리면, 우리 배우자는 뭐 굶어 죽지 않을까. 우리 뭐, 이 자식은 뭐, 뭐 등등. 아, 이런 생각. 정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쪽에. 어머님이 이제 그 쓰러지셔서, 저희 그 형제 자매들이 저기 그 이제 강릉이죠. 강릉에 와 갖고 막 한동안 계속 지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 이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 그 우리만 이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 이 그 뭐 사이나 뭐 혹은 배우자들도 예, 고생하는 거다. 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건 너 착각이다.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행을 왜 못 가느냐 할 때 그 핑계들을 대잖아요. 뭐 배우자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등등 하는데 사실 어쩌면은 그게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다. 괜한 걱정일 수 있다. 일단 자식들도 여러분이 없으면 잘 살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나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자. 버킷리스트 한번 써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하자면 삶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삶의 어떤 의미를 못 느끼고 그럴 때는 죽음을 생각해라.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 삶에 나만의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메멘토 모리. 네, 고맙습니다.